높은 하늘이 우리를 불러요. 달바람이 황금 물결이 손짓하며 우리 불러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밝은 판으로 함께 가요. 허수아비 아저씨가 꿈을 꾸고 있는 그곳 라라라라라라라라 밝은 판으로 우리 가요. 참새들도 가을 왔다고. 와, 멋쟁이다. 너무 좋다. 가을은 정말 아름다워. 가을바람이 부는 곳으로 따라가보자! 예헤! 하늘이 우리를 불러요. 가을바람이 황금 물결이 손짓하며 우리 불러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밝은 판으로 함께 가요. 허수아비 아저씨가 꿈을 가을엔 산에도 들판에도 꽃밭에도 구경할 게 엄청 엄청 많아. 그치 그치. 근데 가을에 구경할 게 또 있는데 같이 또? 갈래? 그럼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래 그래. 자 그럼 오늘은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을 찾아서 함께 떠나볼까? 함께. 좋아. 다 함께 신비한 자연 탐험 놀아 팡팡! 오, 눈이 부셔요. 어? 갑자기 비가 엄청 내려요. 근데 숲속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오려나 봐. 선생,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 누가 엉엉 울고 있어요. 어디 어디? 잠깐,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는 게 아니라 가을이 와서 연주하는 중이라고. 아, 찌르르르르 찌르르르르 연주하는 거였구나. 어? 그런데 네 이름은 뭐야? 내 소개가 늦었군. 내 이름은 청설 귀뚜라미야. 난 가을을 좋아해. 아, 청설 귀뚜라미구나. 반가워. 흰색, 저기 봐요. 요리조리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어요. 쉿. 나는 지금 알을 낳고 있어. 알이라고? 내년 봄까지 알을 지키기 위해서 나뭇가지 안에 낳는 중이야. 여기가 제일 안전하거든. 흰쌩, 햄팡이 알 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가까이 가보자. 알을 낳고 있어요. 언젠가 저 알을 깨고 나올 거야. 아, 그럼 우리 무럭무럭 자라서 내년 봄에 꼭 다시 만나자. 하나, 둘, 셋, 넷! 날개는 네 개, 꼬리는 빨간색! 힘쌤, 저건 뭐예요?
아, 저건 가을에 만날 수 있는 고추 잠자리야. 새빨간 꼬리를 가졌지. 윙윙윙윙 고추 잠자리. 힘센 다른 가을 친구들도 보여줘요. 햄팡아, 이것 봐. 어? 벼다. 벼가 쑥쑥 자랐어요. 맞아. 노랗게 더 익으면 곧 쌀이 될 거야. 햄팡아, 저것 좀 봐. 어? 어디야? 어디? 여기. 햄팡아, 이건 뭘까? 산이요. 이건 배추야. 가을엔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거든. 어때? 엄청 크지? 우와, 배추잎이 정말 커요. 우와.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힘쌤, 사과 좀 보세요. 햄팡이랑 많이 닮았죠? 그러게, 사과도 햄팡이 볼처럼 빨갛네. 빨간 사과 정말 맛있겠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요. 신이 나서 춤추는 것 같아요. 선선한 가을바람에 몸을 맡겨. 하나, 둘, 하나, 둘. 오직 가을에만 볼 수 있는 나의 춤이야.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나뭇잎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힘쌤, 모두 쑥쑥 자라고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은 가을이 좋아요. 힘쌤에게 전해!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가 힘쌤에게 전화해줬을지 바로 받아볼게요. 다 함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먼저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에게 씩씩하게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딸한테 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엄마 이상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태준 친구 안녕. 아, 근데 태준 친구,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케이크는 뭐예요? 아, 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요. 와,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직접 만든 거예요? 아, 근데 태준 친구, 케이크는 왜 만들었어요? 아, 태준이한테 아빠는 슈퍼스타 같은 존재거든요. 직접 반죽도 하고 생크림을 발라 만들었어요. 우와, 대단하다. 진짜 멋지다. 그러게, 정말 잘 만들었어, 햄팡아.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진짜 멋지다, 태준아. 자, 그럼 태준 친구, 이렇게 사랑하는 아빠에게 우리 태준 친구 한마디 해볼까요? 아빠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좋아요, 좋아. 태준 친구,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태준 친구, 안녕! 햄팡이도 안녕! 자, 이렇게 힘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매일매일 들려주는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깜짝! 그래, 가리고 잘했어. 친구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오스토메로 코와 입을 가려요. 그렇지. 이렇게 기침
꼭 기억해 기억해 콜록콜록 손에는 콧소매로 코와 이어가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이 만지지 않아요 할 수 있어 코와 입 손수건으로 가려 가려 우리 모두 기침 예절 건강 지킴이 씻어요 꼭꼭꼭 기억해 꼭꼭꼭꼭 기억해 기침할 때는 꼭 기억해 앞으로는 이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써 네? 기침할 땐 코와 입을 가리기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것만 지키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울끈 불끈 팡팡 우리 멋지 마스크맨이 되자 어느새 칭찬 스티커로 많이 채워졌죠? 친구들, 3월엔 더 재밌는 우리들의 놀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 우리집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들의 놀이 같이 하자. 왜? 같이 하자.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내일 만나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아요. 내일 아침 몇 시? 9시 40분. 내일은 누구랑? 힘! 예헤! 내가 누구? 나는 우리 집 유치원 힘쌤! 놀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햄파! 힘쌤이랑 놀고 싶은 친구 여기부터라 하나 둘 셋